따라 천혜의 자연이 펼쳐진 고장이죠. 경북 상주에서 오늘의 고향버스 출발합니다. 나도 악수 한번 해야지. 아, 엄마 거예요? 그래, 이어서 내 고향에 보마. 어째 상주는 안 오겠나? 상주는 안 오겠나? 아, 기다리셨어요, 어머니? 네. 우리 그러면 저기 상주버스 타러 왔으니까 아. 반가워하시는 마음으로 아. 노래 한 자락 해주세요. 한번 불러볼까? 좋아요. 내가. 넓고 넓은 밤하늘에 누가 누가 잠자나 하늘나라 아기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우리 승객분의 고운 목소리에 모두가 빠져듭니다. 제가 들었던 노래 중에 최고예요. 해보라. 네. 에이, 그거는 아니고. 어머니 덕분에 상주버스 신나게 출발합니다. 어머니 노래 선물 감사합니다. 힘차게 고향버스 달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노인대학에 아. 친구들이 정신 먹자 그 정신 못 가요. 아, 그러셨구나. 장어 먹었다. 오, 장어. 근데 이렇게 정정해요. 86이야. 어머나. 정정해요. 우와, 에너지도 좋으시고 노인대학에 친구도 많으시고. 옳거니. 장어도 먹고. 장어도 먹고. 술도 잘 먹고.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난 속에 안 재이나요. 그게 어머니의 풀어. 건강 비결이었네요. 월커니. 복역구에서 살다 해결 안 돼. 긍정적으로 살아라. 어, 긍정적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월커니, 긍정적으로 살아. 엄마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즐겁게 사세요. 사는 비결이 그겁니다. 월커니.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행복의 주문 올커니 저도 오래오래 잘 간직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반가워요 어머니. 아, 예. 이제 어디서 나타나서 어디서 올라왔죠? 우리 사원은 시골영화 감독이요. 그 전에 사위가? 나도 영화 배웠었지. 엄마가 영화 배우? 이야 우리가 공주에서 이렇게 엄마 영화 배우를 만나고 지금 비행기를 이제 산에다 뒤져버려서 그래 안 하지 지금도 할 건데 어머. 비행기를 하늘에 띄워서 어디가 떨어졌는지 몰라. 아 비행기? 그 비싼 거잖아. 들어와. 영화 감독과 배우를 한 자리에 모시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합니다. 감독님이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데이트 좀 해도 될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머님을 따라 사위의 일터로 함께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사위가 엄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호흡발판에 사위가 어디 있어요? 저 있네. 아, 사위분이에요? 저 안에. 아, 영화 감독님! 박 감독님! 우와. 자, 논밭을 가르며 멋지게 등장하시는 아, 이분! 저희가 이번에 상주버스 타러 왔거든요. 근데 야. 버스 타자마자 엄마가 우리 사위가 영화 감독이고! 아니, 근데 그러면 원래 직업이 이쪽 영화 쪽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섬이 있어요. 아, 축산. 아, 축산이 또 어떻게 야. 영화 감독을?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영상 촬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너무 좋더라고. 조금 이제 편집하는 걸 배웠지. 내가 이거 독학으로. 어머나. 그래서 배워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것도 좋아하더라고. 여기 자꾸 주변에서 좋아해 주니까 그게 큰 힘이 되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영화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자꾸 이제 그 연습하고 연습해가지고 영화까지 만들게 된 거죠. 이야. 어머님이 그 주인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이코 싸네. 그러니까. 아, 주연 배우.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러게요. 자, 지금부터 영화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제목이 오이코 싸네요. 네? 아, 상주아씨 가시는 분이 저번 농도피를 들어오면 어떡해요? 고구마 우대인지 알아야지. 실컷인가? 안 봤으니까요. 그래? 모두 어디 가요? 온 동네 이웃분들까지 총출동한 이 영화는요? 농촌에서 오이밭을 가꾸는 딸과 사위를 둔 친정 엄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위는 농사일은 뒷전! 여기저기 쏟았느니라 무척 바쁜데요? 아이고, 이 사람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영실이 밤샘 한숨도 못 자고 이제 잠이 들었네. 시집간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친정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작품입니다.
어머님이 감정 연기도 잘 하시는데요. 미안해. 아, 겨울말은 아, 그래도 너무 행복하게. 너무 고마워, 네, 맞습니다. 아, 그래. 액션! 그나저나 네. 저기 감독님 드론이 가셨다고. 진짜로 네. 이 드론 이렇게 떨어지면서 영화의 꿈을 접으신 거예요? 아니 안 접으세요. 영화의 꿈을 왜 접어요? 지금 못 산 게냐 나는. 아 아직 꿈 안 접으셨어요? 필요하면. 와 아니 야. 근데 영화가 그렇게 좋으셔요? 그 상업 영화나 이런 데서는 못 보여주는 것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농민들만이 이제 그 속을 이거 꼬집어내가지고 도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니까. 농촌 영화로 이제 이거 만드는 게 제 이거 계속 앞으로 희망이고 또 만들 거고 그렇게. 먼저 차에 올라가. 장모님한테 내 영화 찍을 수 있도록 네. 허락 한번 먼저. 부인보다 먼저 한번 비행기 다시 살 수 있겠습니다. 목장 은퇴하고 제 마지막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드는데 그 부모님께서도 좀 철원해 주시라고. 사람 이름 모르잖아. 그때 아주 좀 필요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두 분이 함께 그려나갈 멋진 작품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광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가 팬인데. 아, 팬이다. 와. 여섯 시 내광 맨날 꽃. 오, 잘생기셨어, 아버지. 애들 초등학교 1학년이나 4학년 때 애들이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혼자 이제 내가 못 뵈었던 애들이라도 시내에서 좀 가르치고 싶어갖고 갔는데 가자마자 또 이혼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들을 아빠가 기르셨어요? 예, 예. 아들만 아들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구에서 이제 또 식당 같은 걸 좀 일해 보려고 또 학원에도 좀 다니고 오고 그러다가 중물회사 세를 놓고 하고 하는 중물회사가 있어요. 네. 그것을 생산하다가 좀 귀찮게 살다가 일만 얘기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와가 있고 그러면 애들 졸업식 때 한 번 가본 일 못해. 그 대학교 졸업식 때도 못 가봤어요? 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이제 한 번. 아우 그게 얼마나 더 마음에 걸리시나요? 그게 제일 걸려요. 마냥 열심히 살았지만 자식에게 못 해준 것만 기억나는 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힘들어도 애들 잘 키우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네, 그것 때문에 버티셨네. 맞네. 제가 보기엔 최고의 아버지세요. 아닙니다. 최고의 아버지. 아버지란. 아버지란 아들 바보. 맞아요. 그죠. 정말 자랑스럽고 참 고맙습니다. 네. 사랑한다. 고맙다. 아버지의 그 진심 두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광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저는 오늘 시장에 헹궈 사가지고 감 깎아가지고 볶음 할 때 그림 없는 거. 아 이게 감 걸어 놓는 거예요? 네. 아버지 꽃감 농사 지으세요? 예예예. 예, 예. 지금부터 이제 정신없이 또 바쁠 시기네요. 볶음 예, 예. 만드는 시기구나. 예. 그래서 그럼 일단 가서 한번 꽃감 맛 좀 보겠습니다. 호랑이보다도 무섭다는 꽃감. 상주의 달콤한 봄을 지금 바로 만나러 가봅니다. 우와 이게 다 꽃감이에요? 카레에 걸어놓은 감들은요 60일의 긴 여정을 거쳐야만 달콤한 꽃감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크게 농사지으시네. 개수는 20만 개. 매달리는 게 20만 개라고요 아버지? 예예. 예. 우리 꽃감 특장에 다 같은 상주 등심이지만 씨 없는 꽃감이 있어, 씨 없는 꽃감. 아, 꽃감이 씨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 내가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하지만, 김정희 씨 오늘 KBS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시식을 내가 함축해 드렸습니다. 아, 씨 없는 꽃감이 있어요? 아, 2층에 있는 애들? 자, 이 특별한 꽃감은요. 아버님의 보물창고에 꼭꼭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도 씨 없는 감 좀 볼래. 아이고.
감 하나만 줘봐요. 씨 없는 감. 이렇게 보기에는 씨가 있는지 없는지 티가 안 나는데. 요게 씨가 들어있는 감. 요거는 씨 없는 감. 와. 어디 보자. 자, 씨 없는 곡감부터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오, 저건 씨가 없네? 신기한데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씨 있는 감. 보통 우리가 먹는 곡감. 아, 그런데 이게 봐라. 웬일입니까? 오, 왜? 이거 좋은데? 아빠, 이것도 씨 없는데? 이거 일부러 자랑하시려고 없는 것만 골라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씨 있는 줄 알고 열었는데 다 씨가 없는 거예요. 씨 있는 거 찾기가 더 어려운데요? 네. 씨 없어. 신기하네. 다 씨 없어, 아버지. 여는 것마다 씨가 없어. 나 다 떨어졌네. 아버지, 이거 분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아버님이 고르신 감은 과연? 이것도 없다. 씨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씨가 없었네. 아니, 씨를 이렇게 찾긴 처음이네. 아, 증거인멸. 그럼요, 그럼요. 시험도, 시험도. 결국 꽃감 씨는 못 찾으셨지만 아버님은요, 상주 감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으셨습니다. 씨 없쥬? 아까 찾느라 이만큼 나온 거예요? 상주 꽃감이 왜 맛있던 건가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기후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는데 왜 상주 꽃감이 유명한 품질이 좋아야 접목기술이야, 접목기술. 그런데 우리 상주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전 자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꽃감 품종 상주 둥치를 옛날 어른들이 접붙이는 기술이 있어서 그게 상주 지역에 다 퍼졌는 거예요. 꽃감 농사 지으신 지가 지금 40년? 한 40년 가까이. 40년? 예. 그럼 아기 때부터 이렇게 꽃감을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지었던 거예요? 이제 부모님 꽃감 농사 짓는 걸 봤지. 저도 그렇게. 아, 곱게 놈으로? 그렇죠. 선친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제 또 꽃감 만들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상주시 얻는 꽃감 이거를 학대 보급해가지고 이걸로 다시 상주 꽃감을 한번 다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전국의 유명 꽃감 생산 농가가 되어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 그런 생각입니다. 네. 홍보장 삼아 만세. 네. 자, 상주 꽃감 홍보 자 시작. 상주 꽃감 중에는 이거 시 얻는 꽃감입니다. 완전히 고름이야. 씨도 없네. 아니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달달하니 하셔야 되는데. 꿀 먹은 버거리예요? 이 꽃감은 둘이 먹다가 알아주면 몰라요. 아버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맛 좋아요? 까방입니다. 올해도 달콤한 결실 가득 맺길 바라겠습니다. 설레이는 마음 만남이 기다리고 또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이곳은요. 경상북도 상주버스입니다.